자, 4학년 사회고요. 그죠?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 세 번째 볼게요. 변화하는 촌락. 촌락의 옛날 모습과 오늘날 모습. 촌락의 옛날 모습. 냇가에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를 했어요. 자, 초가집이 많아요. 초가집이 많아요. 그래도 원장님 어렸을 때 초가집은 없었어요. 좁고 울퉁불퉁한 흙길이 많았고요. 소를 이용해 밭을 갈았어요. 소를 이용해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많았어요.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죠. 촌락의 오늘날의 모습. 초가집이 없고요. 양옥집으로 바뀌고요. 길이 넓어지고 포장되었어요. 농기계의 발달로, 그죠? 이거는 모내기 하는 기계인가 보죠. 일손으로도 농사를 짓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농사기술이 발달했어요. 주로 노인들이 일해요. 그죠? 주로 노인들이 일해요. 촌락에 나타난 변화의 원인. 과학통신, 또 교통발달로 농기계 및 시설이 발달했어. 농기계랑 시설이 발달했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의 인구가 감소했어. 왜 도시로 떠날까요? 농촌에서 저렇게 기계로 일하면 되잖아. 왜 도시로 떠날까요? 왜? 공기 맑고 이걸로 일하고 일해서 돈 벌으면 되는데 왜? 더 좋은 집을 그거는 아니에요. 농촌에다 더 좋은 집 치면 돼요. 서울에서는요, 그지 같은 집도요, 10억 원이 넘어요. 그집이 집보다 후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똑같이 서울에 있으면 막뭐 20억, 30억이 되는 거고요. 시골에 있으면 이렇게 한 2억이 되는 거예요. 10배 차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돈 있으면 집은 더 좋게 하면 되고. 왜 그럴까요? 왜? 월급이 도시에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돈이 별로 안 돼요. 뭐 땅이라도 이 눈에 보이는 저기 산부터 저기까지 다내내땅이 정도 되면 그지 부자니까 농사도 질만하지만 그만큼 땅 있는 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만큼 땅 있나?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땅도 없는데 무슨 농사를 쳐?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지 그지? 땅도 없고 농촌에는 직장이 별로 없고, 그지? 뭐, 이 아저씨가 나 취직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도시로 떠나요. 자, 보도록 하자. 촌락의 형성과 발달 과정, 강화도예요. 강화도의 농촌이 형성된 이유, 우리 인천 앞에 있는 거죠. 그죠? 기후가 온화해서 농사 짓기에 적합하고요. 완만한 언덕지대가 많아 사람들이 모여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간척, 알죠?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든 게 간척이에요. 논이나 밭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아 농사 짓기에 좋아요. 뭐예요? 온화하고, 그 다음에 완만하고 간척 사업도 해서 농사 짓기 좋다라는 거네요. 그죠? 강화도 촌락의 발달 과정. 간척으로 농가밭이 넓어져요. 넓으니까 생산량도 조그민 논과 밭보다 막 넓은 농가밭에서 생산량도 더 많아지겠죠? 많이 생산하면 소득이 높아지겠죠? 다리 건설. 강화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어났어요. 육지로 오고 가는 것이 편리해졌어요. 강화도에서 생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팔기가 쉬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농기계와 농사기술의 발달, 적은 일손으로도 넓은 논밭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농사기술이 발달해서 생산량도 늘어났어요.
졸락의 문제. 자, 1960년도에는 1500이라고 써있지. 여기 봐봐. 1500만 명이에요. 그죠? 근데 2010년도에는 한 400? 그지? 400만 명. 엄청 많이 줄었죠? 이만큼이 다 이사간 거죠? 촌락이 이게 줄었으면 도시는 이만큼이 더 늘었다라는 거죠. 그죠? 천만 명이, 그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촌락의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촌락은 무슨 현상? 고령화 현상. 촌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인구가 감소했어요. 소득도 감소하고요. 환경도 오염됐어요. 일손도 부족하고요. 교통시설도 없고요. 문화시설도 부족하고요. 의료시설도 부족해요. 이런 문제가.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늘려야 돼요. 귀농, 농사, 귀촌. 아무튼 귀, 돌아가는 게 귀잖아. 그지? 귀가 집으로 가는 거야. 그지? 사람들에게 촌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는 거야. 자, 우리가 무슨 청산리다. 여기가 예를 들면, 그지? 청산리에 오시면은, 이쪽에 이사 오면은 이런 농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돼서 돈벌이도 되고 뒷산은 경치도 좋고 또 계곡도 흘러서 좋아요라고 정보를 제공하면은 정보를 알아야지 그 동네에 이사 가지, 그지? 그죠? 또 소득 증대, 새로운 기술과 품종을 개발해서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기계화로 생산량을 늘려야 돼. 아무튼 돈을 잘 벌어야지 촌락에 가서 살 거 아니야. 돈벌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편리한 생활. 촌락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늘려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그지? 환경부. 농약병, 폐비닐, 폐그물 이런 걸 수거해야 돼요. 또 가축 배설물. 이거를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돼. 자, 촌락과 도시 사람들이 주고받는 도움 볼게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촌락 사람들이 촌락에서 생산한 곡식, 채소, 과일, 생선을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해요. 좋은 점은 뭐야? 직거래를 통해 촌락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직거래가 뭐냐면 원래는 뭐냐면 이 촌락 사람이 우리 무밭에서 무를 했다고 쳐봐. 보통은 어떤 사람이 이 그 청산리에 가가지고 무밭을 엄청 많이 무가 심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거 다 내가 살 거야 이래. 이만큼 저거 다. 자, 저거 내 차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다 다 실어 이렇게 해. 그죠? 그러면은 그 밭에 사는 거야. 밭에 있는 무를 다 사는 거야. 대신 이거 다 해서 500만 원어치. 이거 500만 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사. 그 사람이 차에 싣고 도매하는 사람이에요. 도매. 물을 이걸 어마어마하게 싣고 와가지고, 그지? 이걸 어마어마하게 그 청산면에서 싣고 와가지고 인천 연수구 말고 저기 터미널이 있는데 농수산물 시장 있는 거 알지? 신세계 백화점 알지? 그 앞에 시장 있어. 농수산물 시장 있어. 거기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시장이에요. 연안부두에는 그 어시장 있잖아요. 그죠? 연안부두. 그것처럼 그 전문으로 하는 거기에 갖고 와. 그러면 여기에 그
농수산물 시장에 오면 이거 엄마가 여기 가나? 아니야. 엄마들이 여기 가서 무 하나 사지 않아. 작은 시장이나 마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사람들이 사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엄마들이 여기 가서 사지. 그러면 자 봐라. 이거 맨 처음에 산 사람 있지? 이 사람도 마진을 먹어야 돼. 이윤을 마진이라고 안 하자. 이윤을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여기 시장에서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윤을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마트 사람이나 시장 사람도 이윤을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우리 엄마가 사면은 이만큼 비싸지는 거야. 무 원래 가격에다가 더하기 이 사람 이윤, 이 사람 이윤, 이 사람 이윤을 하면은 무 가격이 비싸져. 근데 촌락 사람이 도시에 와서 여기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그리고 직접 팔어. 물론 이 마트랑 시장보다 조금 싸게 팔어. 조금. 그러면 촌락 사람들은 비싸게 팔수 있는 거야? 비싸게 팔수 없는 거야? 이거 이 이윤이 있는데 비싸게 파는 거지. 이 사람한테 할 때는 아주 싸게 헐값에 팔지. 근데 비싸게 팔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촌락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도시 사람들은 품질 좋은 이 사람 여러 사람 손안 거쳤으니까 기스 무에도 기스가 덜 났겠지, 그지? 이쁘겠지, 품질이 좋겠지, 그지? 그리고 싸게 살수 있어 없어? 싸지. 왜? 왜냐면 이 중간에서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니까, 그지? 자, 주말 농장. 촌락 사람들은 일손이 부족하여 가꿀 수 없는 땅을 도시 사람들한테 빌려주어서 주말 농장을 운영해요. 좋은 점은 촌락 사람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놀고 있는데, 주말 농장 한대. 그럼, 1년에 5만 원만 내세요. 이만큼에. 그러면 너이땅 네가 써. 그지? 주말 농장. 여기 홍길동이네. 이렇게 또 이렇게 줄로 이렇게 네모 상자 만들어줘. 그지? 그럼 거기에서 할 거야. 그러면 높은 소득을 뭐 어차피 그거 놀고 있는 땅인데, 그지?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도시 사람들은 직접 먹을거리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죠? 먹을거리를 직접 얻고 자연도 체험할 수 있어요. 지역 축제 볼게요. 촌락에서는 자연환경이나 특산물을 이용해서 축제를 열죠. 그죠? 뭐를? 자연환경 아니면 특산물을 이용해서 지역 축제를 열어요. 도시 사람들은 촌락 축제에 참여해서 체험을 할수 있죠. 무슨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어요. 체험을 할수 있어요.